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거 활동 요거 한번 보죠. 임시정부는 각지의 여러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표방되는 정부 형태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 8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건 3개만 딱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도표 보시면 맨 처음에 노령정부라고 표방했던 대한국민의회, 의회에다가 동그라미 하라고 했지 아까 10년 될 때, 3월 17일 날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3월 21일 날 노령정부, 러시아령에 있는 정부란 뜻이에요. 노령정부라고 표방합니다. 여기서는 헌법 체제가 있었습니다. 표방하기를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헌정체제가 있었는데 대통령제였고, 손병희 선생을 대통령으로, 또 부통령은 박영효를 임명했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손병희 선생이었고요. 국무총리는 이승만으로, 무장투쟁론을 강조해서 체크. 그래놓고 위치는 만주에다가 두자라고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위치를. 왜냐하면 만주에 서간도 북간도 통틀어서 여기에 이주민들이 제일 많았었으니까. 이게 지원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이 상해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4월 11일 날 상해정부라고 그냥 약칭합니다. 여기서도 헌정체제가 있었습니다.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의원내각제, 체크하세요. 의원내각제를 처음에 표방을 했어요. 그런 형태였고,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의정원 의장,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의정원 의장이 가장 좀 파워가 있죠? 이동영 선생이었고, 국무총리는 이승만을 추대해 놓았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상해는 외국 조계지가 많기 때문에 외교 활동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차원에서 위치는 상해에다가 두고 외교 활동론을 좀 강조한 입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조선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4월 23일 날 정식 국호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대조선공화국인데 통상 국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성정부라고 통칭하죠. 이건 약칭인 것이지 공식적인 명칭은 대조선공화국이었어요. 여기서도 약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헌법은 집정관 총재 제도를 두었었어요. 집정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권력을,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킨다. 누구에게? 총재한테.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집정관 총재를 누구로 추대해놨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에 가 있는 이승만을 추대해놨었고, 국무총리는 이동희 선생을 추대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외에 한 5개 정도의 임시정부를 표방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요거는 실체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세 개만 좀 알아두세요. 근데 각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각각에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로 통합하자 해가지고 통합 노력에 의해서 노령정부의 이동휘 선생이 합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해정부에서는 국호와 위치는 상해정부 안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한성정부라고 하는 대조선공화국도 이것도 정통성을 인정해서 법통은 인정하고, 그러면 강요 구성안은 바로 한성정부 안을 채택해 주자. 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못되게 집정관 총재 제도인 한성정부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합이 1919년 9월 6일 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9월 11일 날 통합헌법, 곧 1차 개헌 형식을 띄어요. 각각의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 형식을 통합헌법으로 9월 11일 날 만들고, 11월 9일 날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립, 곧 건국은 여러분들 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48년에는 뭐냐? 그럼 분단정부지요. 새로운 분단정부의 출범이지. 건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정원 있었고,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도 있고, 법원도 있는데, 사법 기능을 망명지에서 행사하기는 좀 어려웠고, 민간 단체를 줄여서 민단이라고 하는데 직할 단체로서 이렇게 두었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형태로 건국이 됐다. 그러면서 이 임시정부는 세 시기로 반드시 나눠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9년에 만들어졌는데 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의거까지를 우리가 상해식이라고 그래요. 주로 외교 활동에 주력하던 때지만 외교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기는 이제 이동식이죠. 32년 4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40년까지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를 정당활동 활성기 이렇게 좀 특징을 잡고 그 다음에 후기 자 충칭 시기 별표하세요. 무장독립전쟁기 40년부터 45년까지 무장독립전쟁기 또 임시정부가 가장 위상이 셌을 때는 요 충칭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헌이 5차 개헌까지 있는데 개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와 5차가 제일 중요하지만 1, 2, 3차 개헌은 모두 상해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4차, 5차는 모두 충칭 시기고요. 그럼 특징 가지고 어느 시기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컨대 1차 개헌 봅시다. 통합헌법으로 만들어질 때죠. 대통령 중심 지도체제고 대통령 동그라미 하세요.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이 집정관 총재 제도로서 한성정부의 안이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승만은 탄핵을 받죠. 25년도에 탄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쫓겨난 탄핵당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25년도에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됐지만 25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2차 개헌은 이제 25년도 그래서 임시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체제입니다. 여기서 내각 동그라미였어요. 내각 책임 지도체제. 그래서 국무령은 있지만 많이 바뀌어요. 이상용, 양기탁, 홍진, 김구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구조가 약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개헌 27년도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바뀝니다. 집단 동그라미였어요. 자 그러면 1차 때는 대통령 중심 체제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예컨대 내각으로 좀 더 범위가 좀 권력이 나뉘어져 있죠. 3차 개헌 때는 집단 지도체제로 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왼쪽으로 그으세요. 이거는 위상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상 약화. 다 떠나니까 이제는 특히 23년도 국민대표회의를 거치고 나서 많이 창조파, 개조파. 또 유지파 이렇게 막 나뉘면서 분열되고 떠나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그 이후에는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 정도로 좀 많이 위상이 약해지는 그런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권력을 좀 나눠줄 테니까 1인에서 다수로 또 집단으로 분점시켜줄 테니까 많이 참여하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니까 위상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때는 정부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정당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그런 강령이 채택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당치국의 논리라 그래. 당으로서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이동시기는 집단지도체제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40년 충칭에 정착하면서 다시 4차 개헌합니다. 이때는 주석중심지도체제 주석동그라미 김구 선생이 주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44년도에 5차 개헌합니다. 요거 별표. 주석제는 여전한데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되 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견제도 하고 그래서 부주석으로서 이제 김규식 선생이 선출이 되죠. 가장 강력했을 때가 바로 때문에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다 어쨌든 뭐다 40년대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상해 시기의 활동은 국내 통치를 시도하기 위해서 연통제나 교통국을 운영하더라. 연통제는 비밀 행정망을 연통제라고 합니다. 비밀 행정망. 그 다음에 교통국은 비밀 연락망을 교통국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다가 몰래 일본 놈들도 친일파로 만든 군수 면장이 있지만 임시정부도 몰래 비밀리에 군수 면장을 또 임명하고 운영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 외곽단체를 또 만들어 주비단, 의용단 여기다 비밀 외곽단체입니다. 또 군자금 모금 체크 의연금을 모금하고 의연금이 뭐예요? 의로운 일에 쓰기 위해서 출연해주는 기금 이게 의연금이거든. 요거 걷고 또 애국공채 애국을 위해서 공채 임시정부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군자금을 만들었으면은 이걸 날라다주는 거점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만주의 선박회사 이륙양행이라는 선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도와줬고 백산상의 부산 안희재 선생의 부산에 있는 회사 이름이에요. 조지 쇼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활동 주로 외교활동은 상해 시기가 이제 가장 강력했는데 뭐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다 외교활동인 것 같다 그러면 상해 시기로 때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신한청년당 김규식 선생을 외교총장 겸 전권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이미 먼저가 있죠. 이게 5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11월 9일이기 때문에, 그럼 5월에 미리 가 있었던 신한청년당의 김기식 선생이 외교활동하러 가 있는데, 이미 가 있었던 김기식 선생한테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외교총장 겸 전권대사로 인정을 해가지고 계속 활동하게끔 했고, 또 스위스 만국 사회당 대회에도 독립청원서 제출하고, 워싱턴 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하고, 다 외교활동이니까 상해식이죠. 이렇게만 알아둬요. 외우지 말고. 4번 체크. 중국 광동에 있던 호법정부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손문이죠. 한 이제 우리말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수구 꼴통들이 뭐라고 하냐면, 1948년부터 건국으로 잡고 임시정부는 임시였고 또 망명정부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아닌 것의 근거가 이겁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중국도 전승국입니다. 전승국으로 참전했었던 이 중국도 바로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승인 받았어요. 중국으로부터. 이게 의미가 있고, 구미위원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이 외교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군자금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사무실이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25년도에 탄핵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28년까지 계속 이걸 구미위원부를 돈 받아가지고 쓰더라 하는 거지. 또 김규식 선생이 소련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회의도 이제 참가하기도 하고, 어쨌든, 아, 각제 외교활동이다. 그러면 상해 시기로 때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상해 시기에 군사 계획도 수립하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육군 임시 군제라는 군사 법규도 만들어 놓고, 간부 양성하고 모병 활동하더라. 당연하지. 군대 만들 때 간부 양성해야 되고, 모병이라는 건 병력 모집이니까 모병 활동하지 않습니까? 또 상해에다가는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미국의 노백린 선생은 비행사 양성소도 설치했어요. 체크, 요거 두 개는. 또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통할 지휘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산하부대를 편입시켜가지고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뭐 이런 것들 다, 또 광복군 사령부 모두 임시정부 산하 직할부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만 참의부, 참의부는 육군 주만 참의부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남만주 지역에서 자치적인 서간도인데, 여기서 자치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3부 중에 하나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중에 하나.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참의부입니다. 임정 직할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다녀도 한국 사람들은 교육 문화 활동하는데, 예컨대 인성학교를 세우고, 이게 나중에 3.1중학교로 바뀝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한다. 체크. 물론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1896년도 서재필이 최초로 발행했던 신문이긴 한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독립신문. 그 다음에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임시사료 편찬회를 설치하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해서,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사료집을 발간했기 때문에 어떤 전투에서 몇 명을 일본 놈으로 살상하고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는 것이 그래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하고, 그래놓고 이제 1920년대 이렇게 주로 상해에서 본부를 두고 거점을 두고 외교활동에 주력하던 때이기 때문에,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1922년 이전부터 이미 뜻 있는 예컨대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이제 안창호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임시정부의 노선을 둘러싸고, 야 새롭게 뭘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외교활동 해가지고 아무런 뭐 독립이 이제 요원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임시정부의 국호를 비롯해가지고 노선과 위치 이런 걸 다시 설정하자라는 차원에서 국민 대표 회의를 갖자고 해가지고 국민대표 주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22년도에 그래서 여러 호응을 받아가지고 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열리는데, 이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의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터져가지고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도에 1월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열렸어요. 열렸는데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결국은 창조파랑 개조파로 나뉩니다. 창조파는 국호도 다시 하자, 위치도 다시 두자, 또 노선도 다시 하자. 그 다음에 개조파, 이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자는 게 창조파라면, 새롭게 출범하자, 집을 새로 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조파는 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놔두고 국호 같은 건 그냥 놔두고 권력 구조만 바꾸자. 조금만 바꾸자. 이게 개조파예요. 창조파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창조파긴 한데 창조파라고 다 무장투쟁론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희 선생은 무장투쟁론자지만 개조파 쪽에 들어가요. 또 박은식 선생은 원래 창조파였는데 나중에 개조파 쪽으로 또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변함없이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플러스 알파. 개조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안창호. 안창호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되고요. 둘이 굉장히 이제 노선 갈등이 있는 가운데 국민대표회의에도 불참하면서 뭐 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유지파입니다. 그건 뭐 현상 유지파라고 하는데 김구 선생이 여기에다 김구 플러스 알파 이동령 이런 분들. 그래서 요 유지파 쪽에서는 개조파하고도 대립할 뿐만 아니라 창조파하고도 굉장히 대립합니다.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은 이거 국민대표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해산 명령을 내려요. 임성부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유지파에서는 해산 명령. 김구 선생. 그래서 김구 선생이 여기저기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기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서로 노선 갈등, 갈등을 많이 빚어가지고 창조파 신채호 선생은 떠납니다. 그래서 만주에 이제 한이라는 국호를 이제 표방하기도 하는데 공인받지 못하고. 그래서 요 국민대표회의 결과 결국은 위상이 약화됩니다. 위상이 약화되고. 그래서 지금 23년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25년도에 헌법을 고치자 해가지고 내각 책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체제로 개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세지지 않으니까 이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가는 게 27년의 일입니다. 알았죠? 27년에. 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가운데 민족 유일당 운동이 또 전개됩니다. 26년부터. 만주 지역 또 국내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간의 근우회가 또 만주 지역에서는 삼부 통합 운동 이런 것이 이미 중국 관내에서 이미 불거졌어요. 그래서 민족 일당 운동을 하자고 촉성 대회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1번 대독립당 조직 북경 촉성회. 크게 독립당을 만들자는 북경 지역의 촉성회. 요거 민족 일당 운동의 일환이다. 두 번째 민족 일당 촉성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27년에 상해, 광동, 무한, 남경 뭐 이런 데서 막 하나의 단일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또 많아지고 그 결과 한국 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 뭐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4번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는 겁니다. 한국 독립당 체크하세요. 4번. 그래서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하는 게 바로 한국 독립당이에요. 그러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의 정당이 여당이 이제 뭐냐? 여당이 처음에는 한국 독립당이 있었죠. 그죠? 한국 독립당.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쭉 있다면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해가지고 1945년까지 아닙니까? 근데 임시정부를 이끌기 위한 정당이 이제 뭐냐면 처음에 한국 독립당이에요. 한국 독립당. 30년부터 35년까지. 그런 다음에 김구 선생이 당명을 바꾸는 것이 35년에 한국 국민당이라고 바꿉니다. 한국 국민당. 이렇게 바꿔요. 35년부터 40년까지는 한국 국민당이고요. 그런 다음에 40년 충칭에 정착하면서 다시 한국 독립당이라는 당명을 다시 재건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 해방될 때까지. 40년부터 45년까지. 물론, 만주 지역에도 30년에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임시정부의 여당은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으로 이렇게 변천하고 있다. 응?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한국 독립당, 이동령, 김구, 안창호, 조수항, 이런 분들인데, 삼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거. 체크, 별표. 삼균주의. 삼균주의는 세 가지를 균등하게 여긴다. 균등하게 해야 한다. 정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입장. 탁, 탁견이야. 정말 중요한 거야. 정치의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강령에 경제의 균등을 위해서는 대생산 기관은 국유화하고 나머지 중소 생산 기관은 당연히 사유화할 수 있되 대생산 기관 같은 경우는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배하며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대서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바로 삼균주의입니다. 야, 정말 그 당시 무슨 망명정부에서 돈도 없고 월세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앞으로 건국된 다음에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미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적으로 10대 경제대국이라고도 표방하면서도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 가지고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 아주 그 치열한 상황에서 이미 임시정부에서는 삼균주의, 교육의 균등,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국비 무상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자고 하는 강령을 이미 내걸었다는 것. 그만큼 교육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빈부격차라든가 이게 확대 재생산됩니다. 돈 많은 사람만 좋은 교육을 받고 그것이 이 차별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이게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미 알아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왜? 교육적으로 의식화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비판의식이 없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독재, 경제적으로 독점 이거 그냥 예속되고 억압구조 속에서 그대로 끌려가게 돼요. 이걸 막 저항하고 하는 개념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배층이 걔네가 지배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사실은 평등화 시켜야 돼요. 균등화 시키고 단 소질 교육이라든가 개성적인 교육은 그 내부에서 따로따로 운영할 수는 있으되 그래서 차별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어져. 어쨌거나 삼균주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 애국단 조직한다는 거 아주 힘있죠. 31년도에 김구 선생이 만든 조직, 한인애국당 의열투쟁을 위한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지만 이봉창 의사 대표적으로 의거 32년도 1월 달에 도쿄에서 구강차량에다가 투탄 계획을 하고 던졌는데 구강차량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중국 신문에서 조선의 이 의사가 투탄 의거했는데 불행하게도 불발했다.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그거 보고 뭐 이게 불행해? 해가지고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상해를 점령해. 이게 상하이 사변이야. 상해를 점령하고 홍쿠공원에서 전승식 기념물 거기서 또 이제 거행한다. 전승식을 기념식을 거행한다. 그래서 여기에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조직해가지고 미리 사전 답사 다 한 다음에 야채 장수를 변모해가지고 이봉창 의사가 선언서도 딱 쓰고 수류탄을 가지고 또 도시락 폭탄 제조해가지고 거기서 홍쿠공원 투탄 의거를 전개해서 시라카와 육군 대장을 폭사시키고 수명의 일본 고관을 처살하기도 하고 중경상을 입히고 했던 이 혁혁한 전과 이게 바로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쿠공원 투탄 의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인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중국인의 인식 변화의 계기. 또 중국 국민당 정부 짱세스도 뭐라고 표현했냐. 원래 중국 애들은요.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상해를 쳐들어오고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처럼 들고 일어나질 않아. 야, 뭐 해서 한탄을 합니다. 야, 조선 사람들은 처자식까지 버리고 와가지고 다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데 왜 우리 인민들은 일본 놈들이 상해를 점령하고 쳐들어와도 봉기하지 않는가? 안타까워했거든. 또 중국 애들도 저거 쟤들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저렇게 폭탄 던지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후에 중국인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된 거야. 장제스 중국 국민당 총재였던 장제스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1억 인구도 해내지 못하고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했는데 조선 청년 한 명 해냈다라고. 이제 높게 평가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의 위상도 좀 높아지고 중국인의 인식 변화의 계기 또는 중국이 지원하게 되는 많이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 그러나 프랑스 조계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임시정부가 이제 압력과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거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동 시기가 되는 왼쪽 페이지에 이동 시기에는 주로 이제 정당 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자, 요 이동 시기에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걸 결성하게 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32년도에 11월 달에 조선의열단 김원봉이
19년에 의열단을 만주 길림성에서 만들었고 의열단의 단원들이 국내에서 의열투쟁을 혁혁하게 전개합니다. 우리 영화에도 나왔죠. 암살이라든가 또 뭐 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의열단 주로 이제 이 인물을 뭐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근데 20년대 개별적인 의열투쟁 국내에서 있었지만은 대부분 중국 관내로 이제 넘어가고 잡히지 않은 분들은 넘어가고, 김원봉 같은 경우는 중국 관내에서 이제는 어떤 걸 조직하냐면, 야 이거 하나로 좀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러 단체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제 만든 것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원봉,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의 최동호, 한국독립당 이동영, 한국동지회 김규식, 뭐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 여러 한 7개의 정당 단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주동은 조선의열단의 김원봉이다. 이걸 토대로 가지고 이제 2번, 제가 이 음영 들어간 까만 번호도 있고 음영 들어가지 않은 하얀 색깔의 바탕의 번호도 있죠.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까만 건 까만 것대로, 하얀 건 하얀 것대로, 바탕 없는 건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하나의 정당으로 태어난 것이 민족혁명당이에요. 민족혁명당, 오케이? 2번, 까만 2번입니다. 35년 7월 5일날 여기에 조선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계열의 뭐 이동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들어갔었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구 선생은 한국국민당이라는 당명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래서 한국국민당으로. 그래서 역사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지금 7월 달에 한 민족혁명당이라는 최대 규모의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김구 선생 거기 들어가지 않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국국민당이라고 명칭을 바꿨단 말이죠. 11월 달에 자, 그런 가운데 민족혁명당에 들어갔던 여러 세력 중에서, 자 이건 제가 모형을 좀 써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갈 텐데, 그거 써드린 다음에 책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요, 제 얘기 잘못 듣지 않으면 정말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느슨한 의미의 협의체였던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 1932년, 이건 협의체였다고. 이건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되진 않았는데 이걸 통해서 통합된 것이 바로 한국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랗게 쓴 것을 이제 암기가 되는데 민족혁명당으로 탄생이 된 거죠. 1935년도, 1935년도에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계하고 사회주의계 많이 망라된 사회주의계하고 플러스 민족주의계 열의 인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서 통합을 했는데 여기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여당이 원래 한국독립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35년도에. 근데 이걸 개편해가지고 한국국민당을 창당한다고. 한국국민당. 으로 개편을 해. 그러니까 35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사회주의계하고 민족주의계가 또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 빚어집니다. 갈등. 그래가지고 민족주의계 세력이 이탈을 해요. 이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이 이탈한 세력을 모아가지고 민족주의 세력의 총연합 전선체를 만들어.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 대일전, 한국 광복운동단체, 광복운동단체 연합회입니다. 제 연합회를 조직을 해. 회를 결성합니다. 이게 37년이에요. 37년도. 그러니까 이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줄여서 한국 광복 진선이라 그래. 한국 광복운동 진영의 라인, 선을 합쳤다라는 의미로 한국 광복 진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족주의 연합 전선체예요. 민족주의 연합체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세졌죠? 근데 민족혁명당은 반토막 났죠. 하기 때문에 이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은
다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재창당에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당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네.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선민족혁명당 이렇게 재창당에 나섭니다. 이게 37년이에요. 에? 김원봉 기내놓고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김원봉은 여러 세력을 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 김구 중심의 한국 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이제 총연합단체를 만들어. 그게 바로 뭐냐?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고 하면.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합니다. 이것도 37년이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조직하는 거야. 여러 세력을 또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세력, 무정부주의 세력, 뭐 이런 세력, 사회주의 세력 다 모아가지고 요거는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그러니까 줄여서 민족전선이라고도 합니다. 민족전선. 이걸 광복진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민족전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른바 뭐냐. 사회주의계 연합전선체입니다. 사회주의계 연합체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양대산맥이 된 거죠. 김구 중심의 광복진선체와 김원봉 중심의 민족전선체. 이런 양대산맥이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김원봉은 38년도에 뭘 또 만드느냐면은 중국 관내에서 최초 최대 규모의 무장부대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3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대죠. 조선의용대. 이거는 요거대로 좀 나중에 갑시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민족전선체하고 광복운동연합회라고 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광복진선체하고 따로따로 있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김구와 김원봉은 둘이 통합 노력을 합니다. 둘이 1939년도에 김원봉 플러스 김구 둘이 하나로 합치자. 이 두 단체도 해가지고 전국연합진선협회 결성을 추진하게 되는 거야. 전국 연합 진선 연합 진영의 선 라인을 합치자. 전국연합 진선협회 결성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 플러스 김원봉 둘은 동시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여러 정파에게 서신을 보내요. 뭐라고? 여한 주의와 여한 당파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로 통합하자. 결국은 합치자라는 뜻이야. 합치자, 합치세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결렬됩니다. 그러나 결렬 다른 정당 단체에서 호응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39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40년에 김구 선생 어디로 정착한다? 충칭에 정착하거든. 김구 선생이 그래서 결렬된 가운데 충칭에 정착을 하고 40년에 그래서 충칭 임시정부에서는 바로 이제 정당을 다시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한국 독립당 다시 재건해서 쓴다 그랬죠. 40년부터 45년까지. 그다음에 그 한국 독립당 산하의 부대가 뭐라?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는 거야. 한국 광복군 창설. 40년부터 45년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특히 한국 광복군 이렇게 잡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던 김원봉은 어찌 된 거이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따로 한번 써볼게요. 따로 참고로 조선의용대는요 김원봉이 38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던 김원봉의 노선을 비판했던 또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김원봉인데 김원봉 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이니? 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북부지역인 화북에 가서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해가지고 중국으로 북쪽으로 가자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청년대원들이 있습니다. 청년대원들 맨날 체크리스트 들고 중국
부대 안에서 군사훈련을 하지만 지금 무장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해가지고 가야 한다 해가지고 청년대원들은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화북으로 이동을 해요. 중국 북부 지역으로. 왜? 그 화북 지역에선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하고 연대해가지고 곧 중공과 조공 세력들이 연합해서 일본군하고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함께 합류합니다. 그래가지고 합류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일단 이 조선의용대 부대원들이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결성을 합니다.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이건 지금 잘 들어야 돼. 예, 전 연합회. 요거를 결성을 해요. 41년도에부터 42년까지. 기레놓고 그 산하의 부대가 부대원들이었습니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칭합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렇게 칭하는 거이디. 41년부터 42년 기레놓고 요것이 더 확대돼가지고 42년도에 화북지역 화북동 연안이라든가 동곡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더 세력이 커진 가운데 명칭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른바 뭐냐면 화북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한다. 화북조선독립동맹 이렇게 부르는 거야. 42년부터 45년까지 이 화북을 이제 빼고 그냥 조선독립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칭해가지고 기 산하의 부대 명칭이 뭐이냐? 화북조선의용군이라고 한매. 화북조선의용군이라고 한다. 42년부터 45년까지. 알겠지? 이 화북조선독립동맹도 정부 형태인데 여기 주석이 누구이냐? 이게 이제 김두봉입니다. 김두봉. 연안파라 그래. 연안 동곡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 세력. 김두봉을 주석으로 합니다. 김원봉과 김두봉은 형제지간 아닙니다. 김두봉도 부산 출신 한글학자예요. 김두봉이 주석이야. 자, 기름은 여기서 중국 공산주의 세력하고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주의 세력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팔로군이거든. 팔로군. 팔로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요문구, 요문구라든가 지역 이름이야. 백초평, 화순 지역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게 바로 요 세력이에요. 근데 요 연안파 세력을 또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나 화북조선 독립동맹을 타격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갔던 애가 누구냐? 박정희야. 박정희. 일본군 장교로 여기 투입돼가지고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끝까지 일본 군복 입고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해방운동 세력을 탄압했던 다카키 마사오 알았죠? 박정희라고. 그런데 여기서 일본 놈들한테 이제 포위를 당했어요. 중국 공산주의 세력하고 화북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화북조선 의용군하고. 근데 그 포위망을 뚫고 목숨 걸고 우리가 전사까지 하면서 무장투쟁하면서 그래가지고 포위망을 뚫어준 게 바로 이 화북조선 의용군입니다. 하기 때문에 중국의 현대사회를 이끌었던 공산주의자 있죠? 이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여기서 죽은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을 그냥 시신을 버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갑니다. 시신을, 천리를 시신을 같이 옮겨. 그래놓고 지금 중국의 태행산맥 근처에 커다랗게 뭐 돌로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러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때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이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으면 중국 현대사회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중국이 봤을 때 혈맹이었죠. 혈맹. 응? 이런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중국 애들도 돈맛을 알아가지고 많이 희석이 되고 막 그렇지만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놓고 이제 해방된 뒤에 어떻게 된 거냐.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 1945년도 그래놓고 요 세력이 북한으로 간 세력이 있고 해방되자마자 8월 15일에 해방됐는데 9월 2일날 38도선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남으로 온 세력도 있고 자기 고향을 찾아서 북에 간 세력은 북조선 신민당을 만듭니다. 신민당 이게 김두봉이에요.
남쪽으로 온 세력은 남한 내 좌익 활동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남조선 신민당이야. 남조선 신민당. 그러나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미군정 체제하에서 겁나게 탄압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하로 돌아다니면서 빨치산 활동하게 되고 한국전쟁 때 그렇게 돌아다닌 거야. 자, 요게 그래서 이 연안파는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와 김두봉 중심의 연안파와 또 서울에 공산당을 만들었던 박헌영, 그 다음에 소련에 있었던 소련파 허가이, 이 네 세력이 북한 정권 수립의 축이 되는 겁니다. 연합정권이에요, 북한은. 처음에 분단정부 체제 속에서. 자, 이건 역사적 전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하고, 그러면 김원봉은 어찌 된 거이니? 김원봉은요, 나중에 42년도에 임시정부에 합류합니다. 42년에 합류해. 그래서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제1지대 선봉부대를 이끄는 게 바로 김원봉.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 곧 이청천이지만 1지대를 이끌면서 크게 공헌한 사람은 또 김원봉이기 때문에 40년대에 충칭 임시정부는 위상이 세지고 또한 한국광복군도 좌우통합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더 세진 거지. 근데 조선의용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처음에는 한 100여 명이었지만 많을 때는 300명이 넘었을 정도로 최대 규모였어요. 한국광복군은 처음에 조직됐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원봉이 들어가면서 더 세지고 나중에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이 인사들도 있죠. 44년도에 합류합니다.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조선민족혁명당 인사들도 충칭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쪽으로 참여하고 그때는 44년에 임시정부를 받들고 우대한다. 임정봉대를 내걸면서 합류해서 굉장히 세지는 거라. 충칭 시기 임시정부가 그렇게 이해해줘서. 그러면 해방 이후에 북한 인민군이 또 되는 애들도 요 화북조선 의용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북한의 인민군이 되는 거이고. 그럼 해방 이후에 남한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한국 광복군 세력이 국군의 주축이 됐냐? Never, 절대 아니야. 일제 시기에 일본 놈과 같이 활동했던 얘네들, 백선엽이라든가 박정희라든가 요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방 이후에 분단 정부 수립됐을 때 그런 체제에서 남한 국군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인 거죠. 군부 내에 이런 친일파들이 드글드글했고 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거야. 박정희가 61년도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했던 거죠. 기가 막히게도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이런 일들을 전개해서 내가 지금 북한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남한만 얘기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말 잘못하면 또 걸릴라. 하도 시국이 더러워서 바른말에도 잡아가는 탄압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모형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면은, 자, 다시 갑니다. 책이 가요. 민족혁명당이 창당됐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3번 김구 선생은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다는 뜻이에요. 한국독립당에서. 그래놓고 4번 민족혁명당에서 떨어져 나왔던 민족주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는 겁니다. 줄여서 한광복진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원봉은 5번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더라. 이제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다 또 모아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는데 양대산맥이 됐는데. 6번 김구 김원봉 줄 쳐요. 전국연합진선협회 결성을 추진하더라. 그지? 합치자라는 거야. 그런데 결렬된 가운데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요, 이동 시기 이제 충칭 시기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기 전에 저걸 보셔야 되기. 오른쪽에 보면 268쪽에 충칭 시기에 가면 한국 독립당을 다시 또 창당하고 민족 통일 전선체로서 이제 한국 독립당 창당하고 좌우 통합의 의미죠. 여기에 김원봉도 이제 나중에 합류하게 되니까 42년도에 한국독립당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도 창설하고 그 다음에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3번 별표 대한민국 건국강령 41년도에 발표합니다. 여기에도 이미 30년에 표방했던 삼균주의가 반영이 돼요. 정치의 균등과 경제의 균등과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등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건 좀 지어도 되겠죠. 삼균주의 너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화두는 균등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균등할 균자야. 요 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논어에 나와. 공자가 참 이런 면에서 똑똑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게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논어에 위정자는 곧 정치하는 정치가는 불환빈이라고 했어. 불환빈. 불환빈 하고 환불균 근심하라. 아하. 위정자는 이래야 된다고 공자는 얘기했어. 논어에서.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정치하는 사람은 백성이 가난할 빈자. 이거 써드릴게. 불환 근심환 가난빈. 환 근심환 불 안이불 균등할 균. 정치하는 사람은 백성의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균등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게 바로 공자가 한 말이에요. 와우. 정말 대단하지. 그치? 언제 인류 역사상 민중이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포식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지구 역사상. 인간이 존재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허황된 미몽에 시달려가지고 내가 집권하면 7% 경제성장 시켜주겠다. 개뻥. 지 혼자 사나 세상을? 글로벌 시대에 지 혼자 어떻게 단독으로 고립경제도 아닌데 7%를 성장시킵니까? 그건 개뻥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깨우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무지몽매한 걸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해서 찍어댔던 국민이 있죠. 명박이가 그런 얘기 했었지 옛날에. 7% 성장시키고 뭐 어째 이런 씨. 난 그때도 사귄 다 알았는데 그게 거기다가 찍어. 거기다가 그 결과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균등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콩알 하나의 반식이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더 정이 싹터. 왜? 나누니까. 반면에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에서 집안 싸움에. 왜? 있는 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인 거죠. 그죠? 질이. 그래서 균등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야, 난 공자가 그래서 좋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삼균주의. 삼균.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주의 주장. 이게 삼균주의라. 삼균주의. 누가 기초했다고? 조소왕 선생. 소왕이 호예요. 조용훈 선생. 그럼 삼균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세 가지. 이거 시험 문제. 그래서 조금만 해안이 있다면 좀 알아야 할 텐데 정치의 균등과 정치의 균등. 이거 우리가 정균이라고 했어요. 정균해야 하며 또 경제의 균등과 이걸 경균이라고 그래. 경균.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을 제창했다. 이거는 교균, 학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학균. 정치의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선거제도를 보장한다.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성별의 구애 없이 선거권을 다 주어주는 거. 예, 보통선거제도죠. 그 다음에 경제 균등을 위해서는 토지 분배하며, 토지 분배하고 대생산기관은,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도로라든가 댐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의료 이런 것들은 곧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는 것, 국유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대서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의무교육 보장한다. 이게 삼균주의예요. 결국은 삼균주의를 통해서 지향한 국가체제는 뭐냐? 삼균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예?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도.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나쁜 게 뭐냐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한 게 아니라 분배를 강조했다는 차원이에요. 분배를. 균등이라고 하는 건, 균등하게 분배라는 개념이지. 그치? 예, 균등. 요거는, 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야 이거 이후에 뭐가 된다? 인간 대 인간이 균등해진다고 보는 거야. 인균이라 그래. 인균. 인간 대 인간이 균등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뭐도 나가야 하느냐? 인균 플러스, 족균. 민족 대 민족도 균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국균. 국가 대 국가도 균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이 균등하는 인균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가치가 뭐냐? 전제 가치는 인간 평등이에요. 인간 평등주의를 토대로 하고, 민족 대 민족도 균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 자결주의, 자기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간섭하지 말라. 곧 불간섭주의지. 그지? 불간섭주의. 국가 대 국가도 균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전제 가치 뭘 기준으로 하느냐? 기반으로. 국제 평화주의입니다. 국제 평화주의. 그럼 전쟁이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 곧 불침략주의입니다. 불침략주의. 알겠죠? 그래서 삼균주의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날도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삼균주의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뭐 이런 거는 됐죠. 정치면에서 보통 선거 제도는 보장이 됐지만 경제나 교육의 균등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돼. 예? 예. 탁견이죠. 정말 해안이지, 그지? 예, 삼균주의. 자, 이걸 건국 강령으로 41년에 예, 만들어 놓았고, 그런 다음에 또 보세요. 책에. 나중에 그래서 과정은 복국운동, 국권회복운동을 통해서 복국이 되면, 그런 다음에 건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치국의 단계로 가자. 그 치국의 내용은 뭐냐? 삼균주의를 내용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미외교위원회도 여전히 다시 설치해가지고, 구미위원부는 우리 19년에 있었지만, 구미외교위원회, 이승만이 여전히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럼 외교활동해라. 해가지고, 설치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은요, 이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동 시기의 내용은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 충칭 시기 별표 무장독립전쟁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활동하게 해서 단한 개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정밀하게 지금 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기 때문에 그걸 써준 게 바로 중국 군사위원회에 한국 광복군 행동 준수 국외항을 써줘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무장투쟁을 막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지. 이게 중국 군사위원회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편제는 뭐다 통과하시고 단 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조선의용대가 합류한다는 얘기 있죠. 김원봉 42년에 합류해서 더 세진다는 거. 요거만 알아주세요. 그래놓고 조선의용대가 선봉부대 제1지대를 이끌어요. 그런데 이번 활동 가세요. 당연히 군대면 초모공작, 병력을 모집하는 거예요. 교육 훈련하겠죠. 정보 수집하고 교란 활동도 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건다 체크해야 돼. 활동 내용 중에 한국 청년 훈련반을 설치하더라. 중국 서안에 중국군 안에다가 한국 청년 훈련반. 그러니까 중국군 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또 거기서 부대 안에서 또 편성이 되는 거죠. 한국인들로.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 광복 훈련반 안위성 임천 지역에다가 또 중국관 내에 설치하고 중국군 내에 그다음에 그 밑에 별표 대일 선전포고 41년 12월 9일 날 2차 세계 대전이 또 발발하게 됩니다. 물론 39년부터는 유럽에서 국지적으로 있었지만 미국의 영토였던 하와이 진주만을 일본 놈이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여기에 참전하게 되면서 40년에 이미 그렇게 하려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연맹을 맺어요. 이게 삼국 동맹입니다. 그래놓고 침략길로 나가가지고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전쟁에 해당되는 게 제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화약고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일 선전포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죠. 또 그 밑에 것도 체크. 한영 공동작전. 인도 미얀마 방면에서 이건 영국군이 일본놈을 포로로 잡았는데 도대체 말이 통해야지.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요청을 해. 중국군에다가 야, 이 조선 사람 중에 좀 일본어도 되고 그러니까 영어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한 10여 명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놈들 잡은 것들 뭐 잡아가지고 포로 신문하고 암호 번역하고 약간 때리고 이런 시바가야로 해가지고 이제 때리고 요게 이제 아 공작대를 좀 파견했다는 얘기죠. 인도 버마 전선에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해서 42년 45년도 2월 달에는 선전포고 합니다. 대독 선전포고 또 45년 5월부터 8월까지는 한미 공동작전을 전개를 해요. 한미 공동작전 그래놓고 미국의 OSS 부대 지금의 CIA 전신입니다. 거기 사령관이었던 도노반하고 김구 주석하고 연합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다 세우고 군사훈련 다 했어. 낙하훈련 다 하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다 했는데 8월 7일 날 이런 언제 해방돼? 일본이 무조건 패망한 것이 바로 8월 14일이죠. 항복문서 쓴 게. 그래가지고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국내에 투입되기 전에 이미 해방을 맞이한 거야. 그래서 김규 선생이 호딱 깬 거지. 이럴 정도로 이것이 그래서 안타까운 게 한 달만 먼저 들어와가지고 투입돼가지고 총격전을 총독부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패망한 상황이었다면 임시정부가 해방공간에서 굉장히 김구 선생 더불어서 위상이 좀 컸고 인정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불운이죠. 불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몇 년대라고요? 40년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해시기, 이동시기, 충칭시기로 굵직굵직하게 나눠서 반드시 와야 되고 헌정체제 가지고 그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임시정부는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냐. 존재가치. 존재가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친일파야 지금. 그래서 48년도를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형태로 출범했다. 몇 년여 여러분 정확하게? 19년. 알았죠? 정부 수립은? 물론 역할 가치는 역할 가치대로 봐야 한다. 시기에 따른 위상은 달랐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에 따른 상대평가는 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그러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지 그런 것들은. 자 해서 임시정부사 이렇게 확인을 했고 임시정부에서 넘겨서 이제 봐줘야 될 것은 뭐냐면 넘겨서 270쪽에 사료 있죠. 밑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아래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있습니다. 임시헌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이를 통치한다. 오케이. 요거 포인트로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정강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정강 두 번째 사료 요것도 보시고 교통국 연통제 비밀 연락망과 비밀 행정망 교통국 연통제 물론 상해 시기에 다 이미 걸려요. 이륙양행 체크. 백산상해 이것도 체크. 군자금을 날라다 주었던 조지 쇼 거점. 또 부산에는 안희재 선생의 회사 백산상해 알아두시고 또 넘겨보시면 국민대표회의 요거 이후에 임시정부 위상은 더 약해졌더라. 그래서 25년도에 2차 개헌하더라. 뭘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체제로. 그래도 세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27년도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72쪽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승만이 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했던 문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런 인간이었다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넣습니다. 어? 최근에 밝혀진 일들. 19년 2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국제연맹에 이승만이 사실은 미국에 있으면서 지는 햄버거 먹고 막 이러면서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한테는 전혀 이런 반구도 없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가지고 간 돈, 갖다 준 돈 가지고 쓰면서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를 대신 맡아서 다스려주세요 라고 청원했던 사실이에요. 이 문서가.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도 비판했느냐. 저거 처음부터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완용은 있는 나라라도 팔아쳐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도 팔아쳐먹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신채호 선생이. 또 이승만은 오른쪽에 보세요. 그래서 이승만을 이제 탄핵하게 돼서 이승만이 25년도 탄핵을 받고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25년도에 대통령에서 탄핵을 받고 박은식 선생이 1회 대통령이 됐지만 25년도 돌아가신다 그랬죠? 또 273쪽에 보시면 이승만이 이런 인간이었다. 두 번째 사례 보세요.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친필로 국정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저펜이라고 썼습니다. 이승만 친필 기록이에요. 이게 그 당시 대부분 더군다나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주 뭐 이런 가까운 국내와 가까운 또 일본 놈들이 친하게 친일파들이 있었던 중국 애들하고 같이 있었던 만주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크머나먼 미국에 있으면 일본 놈들의 직접 위협은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거기에 살고 계신 미국에 살고 계신 다른 분들은 인적사항에다가 대부분 자기 국적을 조선이라고 적습니다. 조선이라고 대부분 80-90%는 다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지금 명색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맡고 있었던 이승만은 자기 국정란에다가 좌펜이라고 썼어요. 친필입니다. 이승만 친필. 이게 밝혀졌어요. 이런 인간이 지금 이승만이었다. 이걸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려고 하는 것은 100% 아니 1000% 아니 10000% 친일파인 거지. 그지? 요거는 명백하게 이승만이 사인한 친필 사인 친필입니다. 자기 국정란에 좌편이라고 썼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에? 자, 이런 사실관계를 알아야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국적을 친필로 좌편이라고 기재한 이승만의 징집카드. 기가 막히네. 자,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우리 나머지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 이걸 다 보라는 건 아니고요. 아, 의미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모를 때 한번 찾아보라고 자료로 넣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놓고 278쪽에 이제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사대로 국내와 연계해가지고 상해 시기 19년부터 32년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 한인 애국단의 활동의 의거 이후에 이동 시기 32년 4월 이후부터 곧 5월부터 결국 이제 40년까지 그 다음에 40년부터 45년 충칭 시기 이렇게 꼭 세 시기로 나누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 했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무장독립전쟁 국외에서는 주로 이제 무장독립전쟁이 활성화되던 때니까 요거 반드시 또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작용 반작용으로 보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278쪽에 음영 들어간 거 까맣게 번호로 들어가 있는 것은 쪽발이의 탄압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얗게 그냥 돼 있는 거는 번호 요거는 우리의 민족 무장독립전쟁이니까 작용 반작용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순서대로. 아니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뭐 미스야합정은 다 독립운동의 탄압이다. 그건 누군 모릅니까? 탄압받은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사건을 계기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